자, 2과 본문 1 보겠습니다. 트래쉬가 인투라는 것은 무엇무엇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모양과 또는 어떤 성질 같은 것들이 변화한다는 뜻일 때 우리가 인투를 사용하죠. 원래 몸 안으로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쓰레기라는 어떤 그 대상이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보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인투를 쓰는 거. 자, 보겠습니다. 뭐 내용상에 볼 거는 여기 보시면은 protecting이라는 동명사 보이시죠? 이 동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of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가 쓰였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렇게 전치사가 쓰이고 그 뒤에는 명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동사를 굳이 쓴다면 동명사 형태로 문장이 쓰이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way라는 것도 명사죠. 하나의.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interesting이라는 단어는 이 흥미로운이라는 단어는 명사인 way를 수식해 줍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 많이 합니다. 이 ing는 뭔가를 주는 의 뜻이라고. 흥미를 주는 이 방법이라는 것은 받는의 형태가 될수 없죠.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뜻으로 interesting과 of 뒤에 protecting 동명사.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은 ing인데 두 개의 성격은 전혀 다르죠. 앞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형용사죠.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반면에 프로스팅은 동명사로서 그렇죠? 그 명사 역할을 하죠. 선생님 집에서 하는 거라 지금 뭐가 막 소리가 들리네. 자, 다음. 당신은 뭔가를 봐본 적 있나요? 라는 말로 have 플러스 pp. 그런데 ever가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뭐뭐 해본 적 있나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겠죠. 이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이제 이것들인데 아 미안합니다. 뒤에 나왔네요. 에러가. 자, 이때 this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this와 these의 차이. 얘들이 그냥 단독으로 썼을 때는 명사인데 이제 뒤에 단수명사가 쓰였을 때는 this. 우리 책처럼 symbols처럼 뒤에 복수형 명사. 그죠? 이런 복수명사를 뒤에 쓸 때는 these와 같은 복수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씁니다. 이러한 그 화살들을 본 적이 있나요? You probably seen the one. 당신은 하나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 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원이라는 거 보통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원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부정대명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이라는 것을 원으로 바꿀 수가 있고 it로 바꿀 수가 있죠. 원이란 건그 무늬만 책이지 같은 종류의 어떤 책을 가리킬 때 쓰는 거고 it를 쓰는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것 그 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을 쓴다면 뭐 같은 뭐 회사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동일한 모델의 책인데 지금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책은 아니고 어디 뭐 어디 서점에 있을 책. 근데 it를 나타낸다면 it는 방금 내가 앞에서 말했던 그 책. 만약에 나의 집에 있는 어떤 책을 말했으면 바로 집에 있는 바로 그 책을 가리킬 때 it를 쓰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지만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 게 바로 원. 자, 갑자기 얘기를 드리는 여기 원도 뭔가 부정대명사는 명사를 받아야겠죠. 당신은 아마도 제품들의 또는 리사이클링 그 재활용 쓰레기통 위에서 이 하나를 봤을 수도 있다.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이 원은 그냥 어떤 하나의 an arrow symbol입니다.
물론 여러 개들을 본 적이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 어떤 하나, 선생님 미안해요. 이걸 빼야지. 왜냐면 단수로 지금 썼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상징, 화살표 상징을 자, 그 제품의 왼쪽 편이나 또는 재활용 어떤 수거함에서 본 적이 아마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장 삽입이라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자, 이러한 잠깐만요. 이러한 화살표 신물들을 본적 있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당신 아마도 그것들을요 어디서 봤을 겁니다라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장 삽입을 넣는 자리 하나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단원에 이제 선생님 설명은 안 합니다. 그 해석 설명은. 자, wher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게 왜 맞느냐? 당연히 영어에서 where은 관계 부사고 이것과 함께 제일 많이 쓰이는 게뭐 which라든가 또는 뭐 that이라든가 이런 단어와 구별을 시키겠죠? 관계 대명사.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일단 둘다 공통점은 선행사라는 게 앞에 이렇게 딱 있고. 자, 그럼 where t 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주어는 the top arrow. 자, 말 그대로 위쪽 화살 자, 위에 있는 탑에 있는 화살표가 포인트 가리키다는 동사죠. 어디를? upward 위쪽을 가리키는 이라는 형태입니다. 이 심볼이라는 단어가 뒤에 들어갈 자리가 없죠. 심볼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말은 이 문장은 어떤 타? 완전한 문장입니다. 굳이 여기에 있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나는 꼭 바득바득 넣어야겠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바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심볼 위에는요. 심볼 위가 맞나요? 내가 이거 그림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언더 심볼 자 이렇게 문장이 되는 자 이걸 굳이 하려면 우리가 뭐야 선행사에 해당되는 심볼과 전치사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이 where이란 단어를 굳이 나는 관계 대명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전치사와 그리고 관계 대명사 이두 가지를 합히면 관계 부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넣으면 되겠어요? 앞에 좀 생략되어 있을 on이라는 단어 그리고 which라는 단어를 같이 썼을 때이두 가지를 대신해서 where를 쓸수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이 where를 쓰는 자리에 만약에 변형해서 시험을 낸다면 on which가 나와도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설명했던 거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에 this is what 이또 나왔죠. 자 일단 이 what이라는 거 해석은 그것은 바로 못마는 것입니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what은 관계 대명사 what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을 쓰는 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을 하려면 뒤에 문장 볼까요? 자, 나는요, 주어, going to talk,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하였는데, 무엇에 관하였는지 목적어가 빠져있죠. 바로, what이라는 단어의 특징.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 보다시피 이렇게 그 뒤에 있는 문장에서 뭔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주어도 쓰였고, 동사도 쓰였는데, 사실은 이 뒤에 여기는 전치사가 나와있죠. 영어는 전치사도 전치사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없는.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문장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은 특징이 앞에, 그렇죠. 선행사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관계대명사에 꼭 들어가야 될, 이 선행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게 이 자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을, 아,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what을 넣어야 되는 자리다. 저두개 지금 방금 말해서 말했던 when, where라는 요거하고 두 번째 what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기 문장에서 조금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래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램쉬 이런 건 하니까 여기 부분을 볼게요. 앞에 부분 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컴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 여러 번 설명했던 그 내용인데요. 드디어 나왔어요. 자,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컴마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문장 볼까요? 당신은 주어, may, change, 동사. 아이고, 동사. 자, 이렇게 뒤에 부분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컴마라는 단어는 절대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이제, 그, 완전한 문장. 그런데, 여기엔 앞에가 after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럼 after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두개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 컴마 가지고는 연결 안 되지만, 이 접속사 때문에, 여기에, 이, 컴마는 연결하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문장과 문장이 쓰이면 되겠네요. 그런 뒤에 봤더니, 어? 왜 여기 after 다음에 looking이 들어있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앞에를 봤더니, 어? 이거는 지금 문장이 아니네? 문장이 되려면 주어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문장에 주어도, 그리고 뭐 동사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존재치 않아요. 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부분을. 자, 이 after란 단어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까지 볼거 없으니까 looking까지만 쓰고 점점점점 뒤에 문장에 컴마 찍고 you라는 주어 동사 may change까지만 딱 적을게요, 선생님이. 자, 그런데 이 looking after라는 단어가,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접속사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로서도 기능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여기 이 부분, 지금 여기 앞에 거,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이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바로 지금 나와 있던 접속사로서, 전치사로서. 물론 쉽게 설명하려면 이 애프터가 뭐다? 전치사다. 얘는 그냥 전치사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명사 자리에 동사를 쓰려면 동명사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look이 아닌 looking이라는 동명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게 간단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두 번째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문법을 앞으로 쭉 계속 봐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설명할게요. 자, after라는 전치사 뒤에, 원래는 여기가 you라는 주어가 있고, look이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at the picture가 있을 겁니다. 다음 뒤에 문장은 you가 있고, may가 있고, change. 이러면 완전한 두개 문장이네? 그죠? 완전한 두개 문장이에요. after라는 접속사를 이용한 문장 하나, 그리고 컴마 뒤에 또 다른 문장 하나. 이때는 이 after가 뭐기 때문에,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컴마가 연결해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전에 뭘 배웠냐면, 이 after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는 이 문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쓰자. 무엇으로? 구로 줄이자. 그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제일 먼저 접속사 생략, 그 다음에 주어도 생략하죠. 같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갖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주어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랑 같은 경우는 생략. 아이고. 같으면 생략. 만약에 같지 않을 때는 놔둔다.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자, 그럼 동사로 가서, 동사는요, 시제가 같을 경우는
지금 생략된 게 앞에 거니까 앞에 거를 쓸게요. 여기다 이거를 동사 원형에 ing를 만들고, 만약에 동사 시제가 두 개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한 시의 과거다? 그럼 이거를 having plus pp 형태로 바꾼다.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분사구 만들 때. 그럼 일단 접속사 생략을 하고, 그죠? you라는 주어가 뒤에 있는 you랑 같죠? 그래서 you도 생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look이라는 단어와 may change라는 단어는 시제가 같죠? 그러니까 look의 동사 원형인 looking을 씁니다. 그리고 at를 쓰고 나머지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접속사. 왜요? 접속사 기본적으로는 생략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접속사는 생략을 합니다. 접속사. 하지만 이런 어떤 조건이 있죠.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 빼고 놔두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 after란 단어랑 접속사 before란 단어는 뭘 넣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after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는 생략됐으니까 동사를 같은 시제로 봐서 현재 분사인 looking으로 바꿔서 쓴 문장 형태가 바로 요거다. 그래버리면 방금 선생님 한 것처럼 접속사로 설명을 했을 때는 이게 분사구인 거고, 전치사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동명사가 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나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답을 맞추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루킹이 나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게 맞냐 틀리냐를 보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주로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쓰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자,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2로 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볼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has라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동사 자리에 수의 일치입니다. 수의 일치란 건 지금 has를 썼기 때문에 단수죠. 이게 왜 단수냐? 주어가 이 broken pieces를 주어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 주어 아니에요. 여기 복수형이잖아요. 여기서는 one of예요. 뭐뭐 중에 하나라는 이 one이 주어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one of라면 뭐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어하고 동사는 이렇게 수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는 one이 되는 거지. 절대 broken pieces란 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어하고의 관계인데, 주어가 방금 뭐라고요, 선생님이? 하나의 broken, 깨진 조각이란 말로 piece를 쓰겠습니다. 얘하고 동사의 관계를 볼까요? 동사.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turn은 바꾸답니다. turn into는 무엇으로 바꾸다. 그런데 이 주어가 이 바꾸다는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할수 없죠. 이거는 이렇게 바꿔지면 당해야 돼요. 무언가에 의하여. 수동의 의미로 쓰라고 보니까 이 뒤에 부분도 뭐가 됐습니까? 수동태 문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법은, 첫 번째는 수의 일치. 주어와 동사의.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완료를 썼는데, 이 현재 완료를 수동태로 만들어 놓은 이 지금 이 부분. 여기를 좀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를 쓰는 have나 has plus pp와 수동태의 공식을 합하는 겁니다. 한칸 띄고 수동태 만들면 비동사 plus pp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답이 have나 has 뒤에 비동사의 pp, 빈 pp 형태가 돼서 이 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답은 has been turned into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 부서진, 깨진 조각들 중에 하나가, 자, 무엇으로 아주 사랑스러운 제품으로 바뀌어졌다.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문장이 되는 두 가지 문법. 요거 또 중요하겠죠? 자, 선생님 지금 잠깐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컴퓨터가 약간 이상해요. 미안해.